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화합하고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는데요.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장애계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화합회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4 장애계 신년 인사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두 단체는 2010년부터 신년 인사회를 함께 개최해왔으며 장애계 단체들과 인사들 간의 연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최기관의 단체장, 보건복지부, 국회 및 유관기관 대표 등의 신년사에 이어 케이크 커팅과 떡국 연회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두 단체는 장애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과제들의 성공 여부는 전국 장애인 단체들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 권리 보장 법안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정부 개정안이 마지막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기 오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장애계도 힘을 모아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장애인 정책 예산이 늘었다며 최초로 5조 원을 넘겼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지난해에는 저희가 약자 복지를 마련하고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정책을 체감을 높이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5조 41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10.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저희가 5조 원을 넘어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소외된 이들을 녹여줄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따스한 봄, 우리에게 찾아올 변화를 기대합니다. 희망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명언처럼 더 많은 분들과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